정성을 바치는 경호실장 곽상천 역의 이희준 씨,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의 연출가 오민호 감독님이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여는 아주 강렬한 정치 드라마 남산의 부장들의 주역분들이 지금 자리하셨는데요. 자,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남산의 부장들, 1979년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사건 실화와 동아일보 연재된 논픽션 베스트셀러를 기반으로 하여 그야말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병헌 씨부터 인사와 함께 역할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 자주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산에서 산으로 또.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남산의 부장들에서 저는 2인자 김규평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커튼 씨. 네, 정말 이런 자리 오랜만인데요.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전 2인자 대한민국의 내부를 고발하게 된 박윤과 역할을 맡은 곽도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준 씨. 네, 저는 각하는 국가다라는 충성심으로 각하에게 온몸을 바쳐 충성하는 경호실장 곽상천 역을 맡았습니다. 네, 배우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남산의 부장대 감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입장하시기 전에 저희가 두 개의 영상을 함께 봤는데, 지금 그 영상을 통해서 이 부장들의 치열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병헌 씨, 남산의 부장들 시나리오 읽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일단 굉장히 뜨거웠어요. 시나리오를 다 읽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진 걸 느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장르적으로 아주 세련된 누아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세련된 누아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 곽도원 씨는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검사, 곡성에서는 경찰, 그리고 강철비에서는 외교 안보 수석까지, 정말 공직자 캐릭터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맡을 캐릭터가 없다 싶을 정도의 역할들을 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 중앙정보 부장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공직자로 선택받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딱함? 냉철함? 글쎄요. 아직 공직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더 남았네. 소방관 역할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많이 찾아주셔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공직자 역할을, 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희준 씨, 남산의 부장들에서 권력의 2인자 핵심 인물로 등장을 하시는데, 네,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2인자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2인자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이고요. 뭐 무엇보다 자기 신념을 너무나 믿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 또 아무래도 굉장히 철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민호 감독님, 이런 배우분들을 캐스팅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큰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고요. 정말로 운이 좋게도 제가 이 작품을 기획하고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부터 사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배우들이었는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 이 훌륭한 배우들을 다 이렇게 한 영화에 이렇게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79년
충성이 총성으로 바뀐 그날을 밀도 있고 아주 묵직하게 그려낸 남산의 부장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남산의 부장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작기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